과거의 수능시험은 문과와 이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문과 선택 과목과 이과 선택 과목이 서로 달랐습니다. 문과는 사탐, 이과는 과탐에서 과목을 골랐던 것이죠. 그러나 2022학년도 수능시험서부터는 그 제도가 변해서 문과, 이과 공통으로 17개의 과목 가운데 2개를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다시 말해 문과 지원자가 과탐서 하나, 사탐서 하나 고를 수도 있고요. 이과 지원자가 각각 사탐, 과탐에서 하나씩 고를 수도 있고, 또 이과 지원자가 사탐서 두 개를 고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과탐은 어느 정도 계열이 나눠지는데 직업탐구의 경우도 있습니다. 직업탐구는 아시겠지만 일반고 수험생들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규정에 의해서 전문교과, 특성화고등학교 전문교과를 86단위 이상 이수한 수험생에 대해서만 직업탐구를 고를 수 있는 권한을 줬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직업탐구를 고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 나오지만 일반계 고등학교의 직업반 수험생들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문교과를 이수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수 단위를 체크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직업탐구를 고른다 하더라도 대학에 따라서 직업탐구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반영하지 않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특성화고 수험생이라고 무조건 직업탐구를 골라서는 곤란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직업탐구는 특별전형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와 대학을 염두에 두고 골라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사탐, 과탐은 문이과 공통으로 17개 중에 2개를 고르면 된다. 근데 일반적인 그런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직업탐구에서는 고를 수가 없다는 것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